이렇게 좋은 날이 왔네. 아버지는 먼저 떠나시며 이 소나무 아래 묻어달라셨답니다. 엄마가 마음에 걸리셨던 거죠. 나 창피하대, 엄마. 이 양반 그렇게 원했었슈. 나 어디 마실 갔다 오는 거 가는 거 보게 여기였다 묻어달라고. 그래서 소원풀이 해드렸어. 그 여기로 지나가려면 나 마실 갔다 올게 그러고 가요. 그럼 니예요 그래요. 18년 동안 이제 태국 푸켓에서 살았거든요. 네, 그러다가 제 아버지 이제 병환 앓고 난 거 안 후에 바로 들어오게 됐죠. 아들은 푸켓에서 요트를 탔습니다. 매일이 바캉스 같았던 나날. 그 긴 휴가를 끝낸 건 아버지였죠. 하나 아버지는 오래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남아있는 사람이 더 걱정이더라고요. 어떡해요. 네? 엄마가 더 걱정이니까 솔직히. 산 사람은 산 대로 살아지려니 했는데 엄마는 그리움에 말라만 가고 아들은 차마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재작년에도 그렇게 그 산이란 걸 이제 태어나서 처음 올라가셔서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 저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산이었는데 근데 그때 저도 처음 들은 거예요. 아, 엄마가 산을 처음 올라가셨구나. 왜 그런 것도 모르고 나 이렇게 살았는가 진짜. 뭐 자기는 막 이렇게 새가 되고 싶다는 둥, 예, 되게 막 진짜 조금 낯간지러우는 그런 표현일지언정. 아, 그래 더 넓은 데를 더 보여드려야지. 나 저것도 탔어요. 그 날라다니는 게 뭐냐고. 패러글라이딩. 응. 그것도 탔어요, 더. 엄마 꿈이 하늘을 나는 것이라는 걸 처음 알았답니다. 엄마, 우와, 너무 좋겠다. 저는 꿈 찾겠다고 푸켓까지 날아갔으면서 엄마의 꿈은 왜 알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들어와, 발차, 들어와. 그날부터 아들의 꿈은 엄마 세상 구경 시켜주는 것. 현우야, 이거 봐라. 아이, 이 할머니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야? 요호! 엄마는 요즘 매일이 구름 위를 나는 기분이랍니다. 크게 뭐를 뭐 잘해줘서가 아니라 이 하찮은 데서 사람이 행복을 얻더라고. 그죠? 하찮은 데서 행복을 얻고 너무 뭐 큰 거 그런 거는 부담스러워. 어머니 지금 행복하세요? 나 행복해요. 나. 근데 왜 울려고 그러세요? 이 바람이 울게 맹그네. 바람이. 바람이 부르니까. 너무 행복해서? 바람이 내 눈으로 들어가서 눈물을 나오게 해요. 엄마의 눈물 나는 행복을 지켜봐 줄 아버지 걱정일랑 마세요. 이젠 막내 아들 영내가 엄마 곁에 있을 거니까요. 아버지 떠나시고 아들은 기꺼이 밥순이를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이거 항아리 바베큐요. 항아리 바베큐? 네. 뭐 그런 걸 했어요? 집에 오븐이 없어가지고. 그냥 맨날 이렇게 좀 구워먹는 것보다도 가끔 좀 특별하게 엄마 위해서 이렇게 좀 해드리거든요. 70평생을 살아놓고도 마흔 갓 넘긴 아들보다 모르는 맛이 더 많은 엄마. 숙녀 여사를 위해서라면 영내 씨는 뭐든지 합니다. 야, 그 하늘에다 불라고? 아, 그냥 시옥게다다 질질 거먹어버려. 이거 언제 이러고 앉았어? 집에 5분이 없으니까 이러고 있지. 이거 다른 데로 다 쏙 빠져. 안 빠져, 아이고. 나 한두 번 해보나? 요놈 빠진다, 요놈 빠져. 얘가 위험이야. 아, 상관없어. 어차피 봐. 아, 이거 왜 빠진대? 네, 이거. 아, 아까워. 털어. 이거 불. 이거 진짜 차는 나라 임금님도 먹는디야. 잘못된 건 이제 본인 내기야지. 아, 임금님도 먹는다며. 엄마가 먹어. 뭔지 이거? 아이고, 진짜 금방 익는다니까. 나 뭐 여러 가지 그냥
평소에 이렇게 못 드셔보신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좀 신기한 것들, 그런 것들 이제 해서 먹어요. 뭐 생선, 뭐 이상한 거, 꽃, 맨 그 생긴 거 무어 갖다가 잘 거지요. 맨 그 생긴 거, 어떤 거는 맛없어도 또 그냥 맛있다고 해요. 양미리? 그래요. 맛없다고 그게? 그 맛도 없는데 그거 자꾸 뭘 맛없어 그래서 맛있네 맛있네 하고 여기 너무 좋은 거 자주 해드리니까 이런 사태가 나네. 진짜 입이 고급되시 우리 아들 오긴 온디로 그전에는 막 아무거나 잘 먹었는데 지금은 그냥 가려져. 입맛 버려놔서 책임져. 제철 재료 구해다가 요즘 제일 유행한다는 레시피로 제깍제깍 해드렸더니 생긴 부작용. 오늘 요리는 입맛에 맞으시려나요? 어이 조심조심 엄마 조심. 잘 익었어. 어 맛있게 익겠다. 기름이 쏙 빠져가면 익어가지고. 맛있어. 동네 훤히 내려다 보이는 꼭대기. 전망 좋은 상석에 엄마를 위한 상을 차렸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아, 우리 아들 맛있게 먹어. 네. 야, 담백하니 참 맛있다. 손마. 부드러워. 질 봐라. 지름이 아들해갖고. 아들에게 제일 맛난 차는 엄마의 웃는 낯. 일이 마주왔는데 참 오래도 걸렸습니다. 죽을까 무서워. 이런 행복을 두고 죽으면 어떡해. 그죠? 아이고. 오래오래 얻어먹어야지. 그렇지, 그렇지. 세상 모든 자식들이 지나고 보면 가장 앞에 두고 싶을 상. 우리 엄마와의 밥상입니다. 좋은 날이 매일인데 영래 씨는 요즘 마음이 싱숭생숭이랍니다. 그 마음 다 잡고 싶어서 하는 일. 지금 보낼 건 아니고 나중 가서 뭐 가을이나 그 정도 도착하게끔 만들어놓고 그러면 다시 돌아가야 되나 아니면 여기에 남아야 되나 그 되게 걱정이거든요. 어디 떠나시게요? 아 다시 바다로 돌아가야죠. 그런데 남아 있는 사람 생각하면은 솔직히 선뜻. 결론이 안 나더라고요, 진짜. 오도 가도 못하는 아들의 당장은 붙이지도 못할 편지. 이제 봄이야, 엄마. 낙지 먹으러 목포 가야지. 엄마가 좋아하는 홍어가 기다리고 있어. 엄마랑 지내는 게 너무 행복해. 지금껏 제일 행복해. 내 돈 내 돈, 엄마 돈 내 돈. 펑펑 쓰면 재밌게 살자고, 엄마. 내 머릿속에 끝까지 엄마 기억이 있으면 좋겠어. 엄마도 나를 기억해줘요. 우리 막내가 엄마를 위해서 살았다고. 전 좀 무섭더라고요. 나중에 진짜 엄마마저 없으면 아 너무 슬플 것 같아 진짜. 부모 떠나는 뒷모습을 봐야 하는 건 자식의 숙명. 미리 알아버린 감당 못할 슬픔 앞에 아들은 발이 묶였습니다. 빨리 와, 빨리. 알았어. 냉이 지옥도 끝났으니 이제 엄마랑 촌캉스 떠날 일만 남았습니다. 됐어. 소. 알았어. 아이고. 알지? 소 이런 데 타면 팔려가는 거. 네, 응? 그래요. 갖다 1억만 받고 팔아라. 소 같은 엄마를 일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뿐. 엄마, 봄바람이 참 좋지요? 아버지 떠난 후 몇 번이나 촌캉스를 떠났는지 세어보진 못했습니다. 그냥 허한 엄마 마음이 추억으로라도 배부르기를 바랐을 뿐. 잘 거 있고 뭐 누울 때만 있고 일단 이제 뭐 간단하게 해볼 것만 있으면은 말 그대로 그냥 촌에서 다니는 게 촌캉스니까요 이제.
가슴을 확 채워주잖아. 가스트 바다가 이 물이 보면 그렇게 좋아. 난 칠성급 호텔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칠성급 아들이 있는 걸요. 두 개 찍어. 두 개 찍어주세요. 그럼 못 찍지. 어떻게 찍어요? 두 개 찍으세요. 이쁘게 만들어야지. 눈을 떠, 눈. 눈 떴잖아. 자, 눈 크게 뜨고 하나, 둘, 셋. 남는 게 사진 아니요? 야둥이 남은서서라도 주들 그 지적 보면 얼마나 좋아. 우리 엄마 이때가 참 좋았다고. 누구나 한 번은 온다는 인생의 봄날, 엄마는 지금이 그때 같답니다. 옆으로 만져. 이렇게 옆으로 만지셔. 옆으로. 아, 그렇지. 야, 머리 가네. 우리 아들 잘했어. 박수. 머리도 이뻐요. 똥 누는 것도 이쁘다니까. 세상에 이리 날 예뻐해주는 사람이 또 있을까요? 영래 씨는 그걸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저 진짜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정말로. 예. 저는 배 위였을 때 가장 행복했었는데 아니더라고. 이것보다 더 행복한 게 있더라고요. 진짜. 그게 지금이에요? 예, 예, 예. 정말 몰랐어요, 진짜. 내 칠순잔치에 엄마가 딱 상석에 앉으셔가지고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네, 진짜. 칠순? 그렇지. 50, 60, 70, 30년? 30년. 아, 그래요. 뭐 문제 없겠네. 30년이면, 30년이면 엄마가 100. 둘이라 좋은 오늘, 둘이라 좋을 내일. 엄마 잊으면 안 돼요. 사랑의 평이라면 무슨 약이 있나요? 그것은 하나 오직 당신의 그정이 약이랍니다. 사랑 잃고 병난 엄마와 사랑을 잃을까 병난 아들, 둘의 약은 서로뿐입니다. 우리에겐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전화라도 한 통 해야겠습니다.